안녕하세요. 호롱호롱TV의 호롱이 타니입니다. 오늘은 짱구의 동생 짱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준비됐죠? 저번에 짱구 한번 그렸잖아요. 이번에는 도롱이가 짱아를 그리고 싶대요. 자, 귀부터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귀 완전 동그라미 아니고 여긴 약간 뾰족하고 이렇게 약간 둥근 세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느낌. 너무 또 길쭉하다고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턱. 도롱이 동생이랑 비슷해.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 입이 나올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둥글렸다. 나 잘 보고 그려봐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러신 대충 그리고 있어요. 아, 그래도 열심히 그려야죠. 또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머리카락 여기 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슉 가고요. 여기서부터 그치. 이렇게 슉 가고 여기 파마머리 귀여운 뽀글뽀글 파마머리 있죠? 이렇게 약간 선을 깔끔하게 세지 말고 살짝 낙서하듯이 쓰면 더 짱아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낙서하듯이요? 맞아요.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뭐가 있어요. 이렇게 띠욕 이거 뭔지 모르십니까? 여기 이제 눈을 그릴 건데 눈이 꽤 커요. 눈이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가운데 붙었어요. 거의 여기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붙어있죠? 넌 좀 떨어졌잖아. 가운데 이렇게 붙어있고 또 가운데에 반짝이는 거 동그라미 그려주고요. 또 위에 눈꺼풀 이렇게 그려주고 옆쪽도 이렇게 그려주고 위에 눈썹도 살짝 그려주고 눈썹 살짝 그려주고요. 그 밑에 눈꺼풀 있죠? 밑에 눈 이렇게 그려주고 안에 검정색 색칠해 줍시다. 눈동자 색칠. 턱받이를 이제 세모로 그려줍니다. 여기 주름 하나 이렇게 살짝 그려주고요. 턱받이 끝에 있는 레이스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쵸 그려주고 여기에 입 밑에 부분부터 이렇게 손목으로 가는 데까지 줄어들어요. 폭이 줄어들죠. 그 소매 베이스 소매 하나 둘 셋 그려주고요. 여기 이렇게 주름도 띵띵 그려주고 손가락 하나 둘 셋. 짱구는 약간 이제 낙서한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소매 밑으로 가서 줄어들어야 돼. 그리고 소매 레이스 그려주고 이렇게 주름을 두 개 그려주고 손가락 하나 도롱이 왜 막 그려요 또 셋 넷 다섯 이렇게 딱 펴고 있죠. 다섯 개죠. 사람이니까요. 사람인데 왜 세 개밖에 안 그렸어요? 손이 좀 커졌다. 뒤에 이거는 뒤에 손가락이 안 보여서 그런 거고 여기는 손가락이 다 보여요. 여기 배 부분도 그려줍시다. 자, 여기 밑에 턱받이 밑에 살짝 해서 이렇게 배 부분 이어주고요. 배 부분 너무 길게 그렸다. 여기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뒤에 다리 부분 이렇게 살짝 보이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다리 왜 혼자 막 그려요? 여기 귀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럼 너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도롱이 이렇게 해서 너무 위로 올라가죠. 너무 위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기 반대쪽 다리도 그려줘야죠. 이쪽 반대쪽 다리? 여기 반대쪽 다리 안 보이죠? 나 좀 귀여워. 아, 잘못 그렸네. 호롱이도 왜요? 다리가 좀 더 위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앉을 서려고 일어서는 느낌의
쌍화가 됐네요. 기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쵸? 자, 도롱이는 그래도 기어가는 느낌이 났다. 왜냐면 이제 다리가 좀 더 뒤로 가야지 기어가는 느낌이 났거든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제 쌍화가 됐어. 이게 뭐지? 뭐 마크 같은 게 있네요. 이게 뭐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거야. 자, 쌍화 완성. 쌍화 색칠을 쉬우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색칠을 해봅시다.